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 또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바알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고, 헬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 섬기는 판이라는 신을 그 섬기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을 넣고 또 자기의 이름도 거기다 넣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다 일을 걸으면서 신적인 존재를 굉장히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 존재를 많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고 또 환영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뭔가 구원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했고 또 예수님이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니면 헤로당이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많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 이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오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생명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아니면은 엘리야가 또 다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그러면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인 제자가 누구입니까?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자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너는 나를 잘 보았구나.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에는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그래서 너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또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그런 능력 있는 사도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그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을 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자면 교회의 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이면 그러면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런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체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따지자면 머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피해 그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각 지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들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 한 자매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패밀리. 네, 패밀리 아시죠? 한 영적인 패밀리가 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비록 서먹서먹하게 보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다 같이 만나고 다 같이 살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이제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게 뭐냐면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2022년에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지만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아, 올해는 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열심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다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예수님의 직무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 중에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더 바르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은 다 형통하고 다 평안한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기도 하고 고난에 있기도 하지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 때에는 어린이 때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양말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면 자기 거 웬만한 거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을 일은 겪게 하십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만 20세가 딱 되면 청소년기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네 일은 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바도 해서 용돈도 벌고 자기 옷도 사 입고 또 때로는 부모님 선물도 해드리고 동생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으면 이제 자라야 합니다.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면 영적으로 기형아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살이 됐는데 젖병을 빨고 있으면 그건 안 돼.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베드로와 같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도 바로 서고 다른 사람도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고 또 환경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맞게 작년에 1시간 기도했으면 올해는 30분 더 늘려서 1시간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정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부탁과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발은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손은 밥도 먹어야 되고 글씨도 써야 되고 발은 어느 장소를 걸어가야 되고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힘있게 감당해서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길 너무 잘했다. 내가 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이들을 얻었구나. 이렇게 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덜어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고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2022년 한 해를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